네, 개장전 종목 발굴 시세 포착입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인지 화면 보고요. 장기환 이사님 만나서 종목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남북 철도 공동조사에 따른 수혜주입니다. 관심 있는 분야이죠. 유한타 증권 스타 PB 센터 장기환 이사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남북 철도 공동조사, 철도 관련주 하면 뭐 단연 현대 로템이 가장 관심을 받고 있는데 오늘 준비하신 종목은 로템은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그것도 뭐 건설주라고도 할 수 있겠죠. 대림 CNS인데 이제 대림 CNS를 이제 주목하는 그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현재 그 대림 CNS 하면은 모기업이 대림 산업이죠. 근데 다른 그 건설주나 이렇게 화학주를 봤을 때 최근에 그 대림 산업의 어떤 그 주가의 모멘텀이라든가 실적 호전 이런 것이 아주 뭐 사상 최대가 되다시피 하는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업 의존도, 그러니까 기업 의존도, 모기업 의존도가 40% 이상 되다 보니까 대림 산업의 어떤 수혜가 역시 이제 대림 CNS로도 올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 회사가 강점을 가진 게 또 두 가지가 있죠. 이제 콘크리트 파일, 강교. 이 강교라면 철제 그 다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내 시장의 이제 두 부분에서 1위를 하는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북한의 철도를 논다라면 강교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대부분 이제 대림 CNS가 많이 차지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있다. 이제 이렇게 보이는 거죠. 이러한 그 과거에는 실적이 뭐 한 영업이익이 500억 이상씩 됐었는데 최근에 이제 건설 경기 둔화로 인해서 이제 100억대로 이제 떨어졌지만 이 역시 계속해서 다시 한번 호전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충분하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이런 그 전체 지분 구조에서도 이제 이 회사가 최근에 이렇게 약간의 거래량이 왜 없나 이런 그 의구심을 가질 텐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대주주라든가 그 국민연금을 비롯해서 이런 기관 투자가 80% 이상의 그 지분을 그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뭐 국민연금도 연초 대비 연말로 봤을 때 그 국민연금 지분이 늘어난 기업 중에 하나도 역시 이제 대림 CNS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큰 호재가 나오지 않으면 주가는 횡보하고 야금야금 움직이는 이런 양상을 보이는데 이런 그 어떻게 보면 우량주라고도 할 수 있는 이런 주는 나중에 이제 대북 경협이 이제 본격화됐을 때 이제 또 테마로 움직인다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이익과 직결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대북 관련 이렇게 테마로다가 어떤 주식을 봤을 때는 그런 거에 대한 리스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실제로 기본적으로 회사가 가치를 하고 있는 내재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파악하고 거기에 테마를 얹히는 것이 어떤 투자에서 우리가 이제 어떤 보다나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투자 그 전략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식의 판단을 갖고 보는 게 낫겠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이렇게서 보면서 대림 산업이 최근에 좋기 때문에 그러한 그 자회사로서의 수혜도 받을 수 있고 남북 관계 호전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뭐 주가는 큰 흐름을 보이지는 못하고 있죠. 그래서 가격 전략으로서도 뭐 지금 가격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데 오늘 정도 이렇게 주가가 빠지니까 1,800원 정도의 매수가를 잡으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목표가는 15,000원, 손절가는 8,000원 이런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남북경협 철도 공동조사 관련해서 대림 CNS 관심주로 살펴봤습니다. 유한타 증권 스타 PB 센터 장기환 이사님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